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맛있는 백김치입니다. 배추는 두통 준비했고요. 겉잎은 조금 많이 떼어내서 삶아놨습니다. 된장국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버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고요. 두 통인데요. 저울에 올려봤더니 4kg나 돼요. 반 자르고 또 반을 자르셔야지 드시기 편합니다. 물은요, 6리터예요. 어떻게 이런 걸 가늠하시냐면요, 이런 걸 하나씩 갖고 계신 거를 요만큼이면 1리터거든요. 그 6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도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면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밥 공기는 가득하면 물도 250이에요. 그런데 소금도 250이더라고요. 두 공기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500이잖아요? 3, 4만원 절대 안 돼요. 안 절여져요. 그리고 천하십게 해드릴게요. 이걸 뭐 따로 남겨놨다 배추에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백김치는 살짝 절여져야 맛있거든요. 물 6리터에다 소금 500 정도는 써주셔야 금방 절여져요. 물을 미지근한 물, 너무 뜨거우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살짝 미지근한 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셔보세요. 굉장히 짭조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없이 절여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배추의 맛있는 맛이 다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정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딱 맞는 그릇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에 밑에 부분만 움직이지 않을 적당한 그릇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2시간은 무조건 두셔야 됩니다. 2시간 후에 오겠습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세워 두셨다가 어차피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릇을 두개 쓰시면 좋아요. 덜 절여져야 됩니다. 소금물을 한번 찍어 먹어봤더니요, 너무 맛있어요. 소금이 좋은 거라. 또 금방 담으실 분들은 다 건져내고 채로 걸러서 소금물 한번더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깨끗이 씻어 올 거예요. 한세 번, 네번 정도 씻겠습니다. 배추 물 빠지는 동안 고명 준비하겠습니다. 이 백김치는요, 현대백화점에서 굉장히 히트시킨 백김치입니다. 쪽파 사용하셔도 되지만 겨울을 꿋꿋하게 이겨낸 대파예요. 너무 맛있어요, 달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저는 파프리카를 써요. 해보세요. 너무 고급스러워져요. 무는 반개 정도만, 한 400, 500g 될것 같아요. 조금 굵게 썰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저는 오늘 사과하고 배는요, 고명으로 안쓸 거예요. 지저분하기만 하고 맛을 별로 못 내요. 아깝더라도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요런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잡숴가면서 하세요. 맛있어. 이런 것도 다 잘라버리셔야 돼. 깔끔하게. 파프리카는 맛보다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이뻐요. 양파 반 개만 넣을게요. 양파 반 개, 마늘은요. 조리스푼으로 수북이 두개 반. 저는 좀 많이 넣어요. 왜냐면 국물을 조금 많이 잡을 거거든요. 충분히 잠겨야 됩니다. 두개 반을 물을 한 공기 넣고 갈 거고요.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맛있는 유산균을 만듭니다. 갈게요. 양파하고 마늘 갈아올 거고요. 생강은 마늘의 3분의 1 정도 넣으세요. 자,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새우젓 건더기를 안 쓰고요.
여기 없어요. 저기 냉동실에다 갖다 놔서 귀찮아가지고 새우 액젓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살짝 진해서 저는 더 곱게 갈아버리기 위해서, 안 갈으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갈아주면 좋죠. 한 3개 4개 국물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우젓 수북이 조리스푼으로 2개 3개 쓰세요. 순식간에 갈아지네요. 저는 배보자기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기가 막혀요. 이런 거 사세요. 자, 넣고요. 밥하고 생강하고 물 한 공기하고 또 갈아올게요. 아까우니까 물 두 공기 더 쓸게요. 한 공기 갖고는 다 안 헹궈질 것 같아. 물 두 공기. 고추씨 넣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추씨를 다 드려버렸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안 남겨놨어. 좀 남겨놓을걸. 그래서 농사지어서 그때그때 아까워서 썰어서 냉동으로 저장시켜놓은 굉장히 매운 청양이에요. 넣어주세요. 고추씨 있으시면 한 공기 넣으세요. 여기다 넣으세요. 보기 싫어요. 저기다 넣으면. 소스 만들 겁니다. 아까 절일 때 보셨죠? 아까 절일 때 6리터나 했어요. 소스는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요 정도가 1리터거든요. 요거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거의 100%예요. 이게 이제 상하면 안 되니까 90%가 오리지널 사과. 그 다음에 10% 물엿 넣었네요. 굉장히 좋아요. 전문가들이 이거 많이 쓰거든요. 요걸로 배, 사과 효과를 내는 거예요. 요 정도면은 배 하나보다 더 맛있어요. 이거 사과고 저는 배도 쓰려고 하나 반 정도 쓸게요.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얼음물에 타서 드셔도 맛있거든요. 배도 두 개 쓸게요. 두 개. 맛있게. 굉장히 맛있어요. ES식품이라고요. 이런 거 아주 전문 회사예요. 들어가 보세요. 요리할 때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나한테 진짜 돈 줘야 돼. 정말 마진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게 홍게 만능 진국이에요. 이 건더기는 단백질이 응고돼서 이래요. 그러니까 좀 더울 때는 없어지고 좀 추울 때는 있고 이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흔들어서 쓰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팬 됐어요. 너무 맛있고 굉장히 건강한 맛이에요. 다시물 내실 필요가 없이 이걸로요 육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맛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 5. 지금 배추가요 거의 센 거예요. 밭으로 갈라 그래요. 그래야 돼요. 너무 절여지면 맛없습니다. 이 홍게 진국으로요 살짝 간이, 어머 맛있다, 요거 나와야 돼요. 지금 몇 개 넣었지? 5개. 7개, 8개는 넣어야 될 것 같다. 5개, 6, 7, 저는 8개 쓸게요. 8. 이거 써보세요. 정말 환상입니다. 홍게 진국을 써줬기 때문에 까나리는 많이 안 쓸 거예요. 그래도 까나리도 깊은 맛을 내거든요. 두 개만 쓸게요. 주방장님들이 뉴슈가 되게 좋아해요. 뉴슈가를 넣으면은 김치가 무르지 않고 아작아작한 맛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뉴슈가 쓰기 싫어서 간할 때 뉴슈가를 같이 써주시면 좋아요. 스테비아 없으시면 뉴슈가 한 스푼 정도 다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시면 좋고요. 저는 오늘 스테비아로
단맛을 간을 맞추겠습니다. 설탕도 좀 써야 맛있어요, 사실은. 물러질까봐 스테비아를 쓰는 거예요. 뉴슈가 대신. 스테비아는 굉장히 비싸요. 그럼 맛도 없어요, 뉴슈가처럼. 그러니까 조금만 쓰셔야 돼. 스테비아. 조금씩 간을 보셔야 돼요. 스테비아 쓰시려면 정말 무서워요, 이거. 뉴슈가처럼 쓰셔야 돼요. 근데 배추는 절고서 씻어버리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거는 이제 국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맛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스테비아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간을 보세요. 하나도 안 달아요. 좀 이따 설탕 좀 넣을 거고요. 스테비아도 보면서 들러갔어요. 넣을 거예요. 혹시 홍게진국은 없고 구시다가 있다 그러면 구시다 꼭 써주세요. 저는 오늘 구시다 안 넣어요. 더 이상 이제 진국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천일염 볶아놓은 거예요. 천일염으로 간을 하세요. 짭조름해야 돼. 이건 이제 여러분 기호야. 진짜 작은 스푼이에요. 요 국물은 맛있게 짭조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먹습니다. 금방 익어버리고 싱거워서 못 먹어요. 맛있다. 조금 싱거워요 아직도. 요게 짭조름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맞추셔도 돼요. 항상 물김치 종류는 백김치지만 살짝 물김치잖아요. 설탕 조금 넣을게요. 저는 100% 자일러스 하나만 넣을게요. 배추 씻으실 때 너무 지저분한 거는 그냥 버리시면서 씻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무 넣으셨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쪽파도 그냥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조금씩만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말고 지저분해 많이 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배보자기를 넣을 거예요. 배보자기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서 이따 다시 간볼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사실은 더 복잡해요. 제가 초간단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물 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 이거는 없지 않으셔야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따 보여드릴게 또. 요거 요렇게 귀찮아서 좀 썰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거의 생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짭조름해야 돼요. 아셨죠? 무지하게 맛있어요. 근데 조금 싱거워요. 스테비아도 너무 달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기도 그냥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엄청 싱거워요. 이 물이 무조건 짭조름해야 돼요. 볶은 소금 거의 생 거기 때문에 나머지 간은 이제 소금으로만 하셔요. 이제 실온에 요즘은 하루 정도 두셔야 되고요. 배추는 지금 저장한 배추잖아요. 여름 배추는 비릿해서 맛없어요. 그래서 지금 백김치 담으시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기호예요. 왜냐면 아주 싱겁게 지나치게 싱겁게 드신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몇 스푼 하라 이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맞추셔도 되니까. 저는 된 것 같아요. 부어볼게요. 짤박짤박 하면 되고요. 너무 이쁘게 잘 됐죠. 물 양도 기가 막히네요. 물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요 정도 지금 와 있거든요. 요 정도. 제가 정말 정확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전 초보자들께 가르쳐 있는 팁이에요. 뭐냐면 배추를 찢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배추는 아직 간이 안 뱄어요. 내일도 국물을 잡숴 보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밥하고 드셔보시면 정확한 간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금 간을 맞추시고요. 달콤한 저장 배추로 백김치 꼭 맛있게 담으셔서 칭찬 들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